여기로 같이 가야 되나?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를. 이제는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답을 안 가르쳐주고. 일로 가운데로 뛰어와야 돼. 핸들링 전략에 대한 공부예요. 이제는. 네, 그 이상하죠 핸들링이. 네. 본인이 생각해도 이상하죠. 배트 너무 잘하세요. 이게 뭐야? 오 된다. 핸들 진짜. 핸들링도 뭔가 이상해. 야니. 엄청 프로 같아 보여요. 부드러워졌어 핸들링이. 그렇죠. 여유. 브라보. 기다려. 야니. 예, 네, 여유 있게 하면 고. 예, 부드러웠어요. 아주 부드러워. 기다려. 아유 또 뒤로 움직였어요. 네. 또. 야? 아 또 뒤로 움직였어. 또 이상하게 움직여요. 네. 보내고 이렇게 움직여 이쪽으로. 일자로 여기서 보낸 다음에 이쪽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네. 가면 돼요. 이렇게 일자로. 그 여기 다시 살짝 보내기만 하면 돼요. 컴. 아니. 또 이쪽으로 미들던 게 보이죠. 그러니까 바로 네. 반응하죠. 얘들이 여기서 몸을 이러는 걸 알아요. 네. 이러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동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네가. 아, 제 몸 제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허리를 살짝 굽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서 있으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랬는데 허리 살짝 굽히면은 그런 일들이 안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서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허리를 살짝 굽히고 개를 보면서 이제 몸이 익숙해져서 그랬어요. 몸이 아. 익숙해지고 코스가 지금 익숙해지고 몸을 살짝 굽히니까 이런 휘청거리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 굽히니까 훨씬 나아졌어. 훨씬 편해요. 굽히는 네. 게. 굽히니까. 한 번 마지막으로 하자. 앉아. 기다려. 브라보. 훨씬 좋아졌어요. 아주 좋아졌어요. 브라보. 굉장히 부드럽죠? 네. 네, 잘했는데 여기서 또 한 Yeah.